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 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헬 조선 독립군 NK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더라 통신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자, 문경환 기자.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네, 지난주에 우리 네. 김재환 교수님하고 네. 강호재 박사님하고 같이 네. 방송을 했었죠. 아, 근데 거기에 약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의혹을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혹? 예. 세 명이 출연했는데 왜 저는 말을 거의 안 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게스트로 네. 출연한 게 아니고요. 네. 진행자로 출연한 거여서 맞아요.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경환 기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질문이 중요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방송을 지난주에 했는데 아주 히트를 쳤어요. 아,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네. 들으셨고 네. 또 지적도 해주셨어요. 아, 예, 그런 분들도 그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뭐 저희 다 이제 수용을 해서 개선을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을 또 모시고 한 번 더 방송을 이제 위성 인공위성 쏠 때 한 번 또 네, 네. 해야겠군요. 자, 오늘 그 문경환 기자 상태가 안 좋네요. 아, 전혀 안 좋지 않습니다. 저는 네. 멀쩡합니다. 아주. 자, 카더라 통신인데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을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핵실험할 돈으로 주민 경제나 살려라. 뭐 이런 논리의 보도가 아주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전부터 많이 나왔죠. 인공위성 쓸 때는 인공위성 쏠 돈으로 그게 또 얼만데 그쵸. 옥수수 사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열병식 가면 또 열병식 돈 얘기하고 뭐 그랬죠. 남쪽에서도 만장가 이랬어요. 한총연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네. 네. 출범식 할 돈으로 딴 데 쓰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뭐 아무튼 그런데 오늘 분석할 기사는 좀 특이한데요. 지난 1월 8일 연합뉴스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북한의 빈부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이면에 주민들의 빈부격차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언론사예요? 도쿄신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쿄신문, 예. 네. 평양에 사는 영세무역상이라고 밝힌 사람을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주장에 의하면? 네.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북한 경제가 겉에서 볼 때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나라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뭐 하여튼 그 뭐 북쪽 사람이다. 그죠? 네. 뭐 북측 주민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의심이 먼저 가더라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북에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이제 실제로 어떤 건지 한번 아시는 만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북한의 주민들의 뭐 월급 수준이라든지 빈부격차든지 이런 건 통계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전혀 없다 보니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네. 근데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빈부격차는 좀 심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이나 농장의 자율권이 확대가 돼서 이 생산물을 처분하는 권리, 처분한 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걸 뭐 몇 퍼센트는 임금으로 주고 몇 퍼센트는 재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율적으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 단위별로 이렇게 그렇죠. 기업소마다 네.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 격차가 이제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되고 또 이제 무역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화를 벌다 보니까 외화가 또 북에서는 내부에서 좀 이렇게 가치가 높거든요. 실제 그 화폐 그렇죠. 무역일꾼들 그, 얘기 많이 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흥 부유층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워낙 많은 다양한 통로에서 나오고 있어서 뭐 실제 뭐 전혀 근거는 없진 않겠다. 무역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60년대에 북의 농촌, 네. 농촌에서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부들이 농업 노동자라 그러나? 농업 근로자, 근로자 예. 근로자라는데 거기가 돈이 진짜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 처분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그 농부의 자식이지, 농업 근로의 네. 자식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네. 수학여행 돈 주잖아요, 용돈. 네. 근데 그 돈 주는 용돈이 그 도시의 근로자의 한 달 월급 월급이라고 그만큼 그 돈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빈부격차게 부는 농촌이고 뭐 이런 식이 뭐 그런 느껴지더라고요. 어린이 한 달 용돈이 한 달 월급하고 비슷한 한 달 용돈이 아니라 이제 수학여행 용돈이 와 이 엄청난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게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진 거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사회주의는 이제 평등이잖아, 느낌상.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평등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빈부격차 있으면 사회주의가 변질된 건가? 그게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회주의는 당연히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임금 체계도 공개된 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이 힘드니까 월급을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주게 뭐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직종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뭐 간호사는 얼마, 교수는 얼마, 선생님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맞벌이를 하면 또 소득이 그만큼 더 늘 많고 뭐 이런 그냥 가정에 있으면 소득이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큼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주의라고 해서 한 기업소 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 월급을 똑같이 주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예. 근데 사람이 완전히 똑같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김매기를 하자 그럼 누구는 두 마지기를 맸는데 누구는 한 마지기만 매고 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이 김매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월급을 주겠다. 이건 불공평한 거죠. 불만이 생기지.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평균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평균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 비판했죠. 예.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차이는 있을 건데 우리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어쨌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월급 받은 걸 가지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지, 먹을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면 병원비도 나가야 되고 학교 다니면 이제 대학 보험료 나가고 뭐 기름값 나가고 그러고도 근데 수입이 많으면 그걸 이제 아껴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자,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그 교육, 의료, 주택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배급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이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월급이 아주 형편없이 적은 거예요. 근데도 생활하는데 이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배급이 되니까. 뭐 자살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 가정 생활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수학여행 가는 아들이 용돈을 100원 받냐 1000원 받냐의 차이 그런 느낌? 어쨌든 수학여행 가면 다 먹는 거 다 똑같이 그렇죠.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군것질을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의 차이 정도다. 이런 거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빈부격차와 이 사회주의권에서 느끼는 빈부격차는 좀 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요즘 북한의 추세가 배급을 줄이는 대신에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아마 빈부격차를 더 느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 좀 그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 무슨 그 뭐 경제 개선 조치 뭐.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인가요? 네, 그거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 이제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 이제 북쪽에 다 이제 무상이 기본이니까 나라 경제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이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돈으로 줘서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먹게 하면 경제관념이 좀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배급 국가적인 게 그 배급보다는 그 월급 임금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시대 때문에 바뀌고 있다는 건 점점. 그렇죠. 네네. 근데 빈부격차가 그럼 어느 정도 심각하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세 무역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뭐 있잖아요. 극심한 뭐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를 한번 겪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는 못하지 않을까. 사실 빈부격차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갈수록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 작년 5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2013년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배로 많이 돈을 벌고 있다. 소득이 10배다.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이제 유럽의 뭐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좀 적어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이제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거의 1%가 거의 뭐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산이나 이런 거를?
아, 이게 또 자산 문제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르게? 예. 수익에서? 예, 지금 이제 수익. 한 사람이 1년에 얼마 벌어들은 거냐. 이거고, 자산으로 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예. 그 OECD 보고서에 그것도 있죠. 상위 1%가 차지한 재산이 하위 40%가 차지한 재산의 6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어요. 그럼 부자 한 명이 가진 재산이 나머지 맨 밑에 가난한 사람들 40명이 가진 재산을 합친 것보다 6배나 많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 네, 자산. 아. 네,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아. 거의 아주 쏠려 있는 거죠. 그 부자 한 사람한테. 네네. 그런 정도로 이제 심한 거죠. 그러면 북에는 자산 격차는 없잖아. 그렇죠. 북에는 자산 격차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식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는 소유할 수 있죠. 근데 북한에서 이제 재산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 예금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돈을 모은다면 뭐 은행에 예치하거나 그 장롱 속에 숨겨. 그렇죠. 뭐 장롱에 이제 달러를 숨겨놓는다거나 뭐 이게 유일한 건데 이걸로는 사실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모으면 이게 추적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불법인가? 많이 모으면?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세무서 같은 데서 추적이 되잖아요. 예금이 얼마 이상 있으면 고액 그 예금 한 사람들은 다 이제 요시찰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돈 열심히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무역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면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 불법은 아니죠. 근데 재산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기는 어렵지 않겠냐.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 예금은 이자율이 북한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뭐 제로금리까지는 아닌데 10%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자들 보면 월급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벼락 부자나 주식 투자를 잘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한 2, 3년 새에 막 몇 억씩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좀 정리를 해보면 소득 격차 그죠 직급이나 어떤 뭐 그 직종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는 있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자산은 만들 구조가 자체가 없으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쓰고 그냥 이제 끝난다 뭐 이런 건 그렇죠 아니면.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을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안 쓰고 예금을 해도 되긴 하죠.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사줘야 될 것 같고 대학 가면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지. 미래를 위해서. 네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굳이 돈을 모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국내에서 살려면 일단은 그러긴 하겠네.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되면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영세 무역상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북한에서 무역상이라는 거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무역일꾼, 뭐 무역회사, 네. 그렇죠. 네. 근데 영세 무역상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보따리 장사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영세하다라는 걸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사람은 개인 무역상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지금 와서 이제. 약간 이제 탈법 비슷하게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많죠 뭐 저도 이제 탈북자 좀 만나보면 많이 하잖아요 돈 좀 만지고 왔다는데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쉬운 게 집에 있다고 해놓고 그냥 보따리 장사를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배치가 되잖아요 여자는 배치가 안 되나? 배치를 하더라도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그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럼 남자들은 무조건 그럼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직장 배치가 되죠. 예. 근데 해고 자유가 없는 거네? 예. 실직의 자유가 없어. 실직의 자유. 아 놀면 안 되네. 예. 실업의 자유가 없구나. 아 물론 놀면 이제 아무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아니 뭐 저기 배급은 해준다네. 아, 그건 그래요. 직장이 있는 사람을 배급해 주는 거죠. 그래요? 예. 직장이 없으면 배급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배급권을 주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소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지배인한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나 출근 안 하는 게 그냥 눈 감아주라. 이렇게 하고 그냥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일정 부분은 그 기업소에 그냥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가진 거죠. 이런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 경제가 막 어려울 때 한참 막 고난의 행군 막 이래가지고 경제가 엄청 어려울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뭐 없는 물건을 막 갖다가 팔았으니까. 그죠. 그때는 뭐 북한 경제가 거의 스톱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북한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북한 자체로 생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도 중국산 제품보다 이제 북한산 제품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저기 그 연합뉴스인가 어디 보도에도 나오더라고. 점점 밀어내고 있다고. 네. 그러니 이제 이 보따리 무역상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장사 안 되네. 네, 장사 안 되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이 보따리 무역상들의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중에서도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뭐 친인척도 있기도 하고 네. 뭐 그렇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중국인인데 화교 이런 사람들도 북한에서 그냥 상주하면서 장사하는 그런 화교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10만 명인가 이 정도 된다 그러던데. 어쨌든 보따리 장사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구조네. 그렇죠. 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야, 근데 그런 조선족이나 이제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모을 수 있네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는 더 사회적이겠네. 북쪽 출신 북한 영세 그 무역 보따리 무역상은 좀 덜할 수 있겠고 어차피 그죠 그쵸.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서는 네. 뭐 사지기 못하니까 땅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아 그럴 가능성이 더 있겠네요. 네. 자,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있어요? 예, 이 신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수소폭탄 실험이 내세울 만한 경제적 성과가 없어서 북한이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요즘 뭐 정편이든 뭐든 다 어쨌든 북한의 경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그 평가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평양은 물론이고 지역들에도 평양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고아원, 체육관, 뭐 종합편의시설 이런 것들 네,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시 단위는 물론이고 군 단위까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고아원 작년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뭐 애육원, 뭐 네, 애육원, 육아원, 육아원 네. 네. 수영장이 있는 고아원이 북한에는 다 전국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네, 작년에 보도가 뭐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지어졌고 몇몇 지역은 계속 건설 중이고 막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아,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샘플로 하나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이 똑같은 구조로 해서 전국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고급 시설들이 막 들어서면 아, 이제 우리 경제가 좋아졌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영장이 고급 시설인가요? 고아원에 있으면 고급 시설이 있으면 좋은 시설이지 뭐 네. 고급 시설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경제 좀 살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중국 통해 가지고 뭐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네, 공공연한 비밀이죠. 원래 이제 뭐죠 법적으로는 회합통신 네, 회합통신에 네, 걸리는 보안법상 거죠? 네. 근데 통일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대. 다 알면서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어? 아,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 아닌데 네. 그럴 수는 절대 없다고. 근데 탈북자들 주장은 네. 뭐 자주 통화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근데 그 옛날에는 통화를 하면 아 뭐 힘드니까 돈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통화를 하면 여기도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돌아와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민간 가족한테 얘기하듯이 하는구만요. 그렇죠.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인데 왜 이런 분석을 했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 언론이잖아요. 저는 이번 수소폭탄 실험이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더 큰 충격과 공포가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소폭탄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사용한다면 남쪽을 향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일본이 보기에 네. 일본에 사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자기를 계속 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북한 사이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 이제 만약에 수소폭탄을 사용한다면 일본에 사용할 것 같고 뭐 거리도 가까우니까 사실 지금 있는 뭐 중거리 미사일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고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매우 못마땅하겠죠. 더 민감하고. 네. 네. 그러니 당연히 더 이제 막 그 반복적인 그런 보도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또 무분별하게 그냥 인용 보도하는 한국 언론도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일본의 언론하고 이게 공존을 하는 것 같더라고. 핑퐁 핑퐁 해가지고
이게 출처 나중에 출처가 어딘지 몰라. 하도만이 왔다 갔다 해서 어, 주장만 막 난무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주제네요. 네. 북한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비상식적인 분석, 평가, 보도 뭐 이런 얘기들을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경제 관련한 그 일본의 보도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im Gi-chang, Jeong Chun-soo, Jo Sun-il.